자, 이번 시간에는요, 60페이지에 있는 경제론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 경제론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공급 이론에서 주로 인용을 해주는 것들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이 수요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기본적인 이제 수요의 개념 이런 거는 거의 잘안 물어보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이제 수요의 성격을 구성하게 되면 일단 이 수요는 유량 개념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유량하고 저량을 내가 구별할 수 있냐가 일단 포인트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량을 구별하는 개념은 유량이라는 게 수량의 흐름이거든요. 이 흐름은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그 수량의 크기가 얼마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유량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명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우리가 월급여라고 그러죠. 그러면 얘는 한 달이라는 기간에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내가 지급받는 대가고요. 그다음에 연봉이라고 하는 것은 몇 년? 예, 1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내가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명시가 됐을 때이 크기를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월급여가 5천? 우와, 많이 받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1년에 5천? 그렇게 정도 받는구나. 느낌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급여, 연봉 다 유량 변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임대료 얘기하잖아요. 임대료 통상 1년 동안 부동산 사용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게 임대료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지대라는 것도 통상 1년 동안에 토지 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게 지대 개념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임대료 지대 다 1년이라는 기간을 통한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이라고 얘기했을 때 순영업소득이라는 것도 1년 동안 벌어들인 임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수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순영업소득이라는 것도 결국은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유량하고 전량에 관한 기본적인 거. 그 다음에 내가 이 소득 기준이라는 것도 이것도 유량 변수죠. 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제 소득세 신고 들어갈 때 신고 대상이 되는 소득은 지금까지 벌어들인 게 아니라 작년 한해 동안 벌어들인 거죠. 그래서 소득, 그다음에 소비 이런 애들은 전부 다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소가 들어가는 애들, 그다음에 대가 들어가는 애들,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예,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유량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는 대가 들어가는 지대도 있고 임대료도 있고 소득도 있고 소비도 있고, 그죠? 이런 식으로 단어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유량 변수를 구별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절량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일정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측정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절량 변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 절량 변수에 해당이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가, 가치, 가격 이런 애들은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왜? 매 순간 얘네들은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가치나 가격이나 지가를 우리가 측정하게 된다는 것을 예,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자, 인구수 있죠. 서울시의 인구수가 지금 총 몇만이냐? 전체 총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절량 개념을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재고 있죠. 주택 재고나 이런 것들도 지금 서울시의 주택이 총몇 채가 되느냐? 총량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점이 주어져야지만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산이라든가 재산이라는 것도 이것도 누적된 양이죠. 여러분이 지난 오랜 시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서 소비하고 남는 거를 알뜰하게 저축 또는 비축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자산이자 재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절량 변수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더 추가를 해드린다면 우리나라의 공장이 한몇 개가 들어서 있을까? 그죠? 예. 네. 그러면 그 전체 총량을 확인하려고 그러면 시점이 주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가 공장이나 설비를 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본 총량은
절량 변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예,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유량과 절량에 대한 변수를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두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수요에서는 또 성격 중에 하나가 사전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라는 것은 특정한 재화를 구매하겠다는 욕구를 나타낸 것이지 실제로 얘가 구매가 완료가 됐다 그러면 틀리다라는 거, 예, 욕구를 나타낸다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수요는 항상 유효 수요라는 거. 상품을 구매하겠다는 욕구만 가져서는 수요가 아니고요. 실제로 걔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 지불 능력을 갖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수요로 인식을 한다는 거.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거기 61페이지 하단에 있는 주택 수요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수요는 디맨드.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수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주택 소요라는 거는 욕구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무주택 서민들도 생존을 위해서는 주거에 관한 욕구는 갖고 있지만 구매력이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계층에 대해서는 그 주거에 관한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것을 예, 부수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뒤에 넘어가시면 수요량과 수요 곡선이라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 예, 거기 보시면은 수요 결정년이라고 62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 법칙이라는 거는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가격과 예, 여기서 예,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수요 법칙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게 수요 곡선이에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 시험에서는 뭐를 많이 일단 물어보냐면 65페이지에 가시면 수요량의 변화하고 수요의 변화가 있어요. 회차가 많이 나오죠? 예, 거긴 별표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수요와 공급의 기초이론에서 수요량의 변화하고 뭐를 배울 때? 수요의 변화를 배울 때. 자, 저희가 조금 아까 교재상에서 수요 결정 요인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수요 결정 요인은요, 해당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라는 것도 있고요,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관련 재화의 가격이라는 게 대체재 또는 보완재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죠. 뭐 기호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수요 결정 요인은 다양하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이 변하겠죠. 그죠? 그러면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거는 우리가 동일한 수요 곡선상에서의 점의 이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얘가 가격이 100원이고요. 수요량이 10개라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여기가 가격, 여기가 수요량이에요. 자, 근데 가격이 110원으로 상승해요. 그러면 수요 법칙에서 수요량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가격이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수요량이 증가를 해요. 그러면 지금 수요량이 변했어요. 뭐가 변해서? 가격이 변해서. 그렇죠? 그거를 우리는 여기 지금 그림에 보면은 수요 곡선이 하나만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하나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 안에서 이렇게 점의 이동으로 표시가 되는 것은 얘가 변해서 얘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걸 수요량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명칭을.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을 그래프상에서 이렇게 하나의 곡선에서 이동이 되는 것으로 표시하는 것의 명칭은 수요량의 변화. 자, 그런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얘들이 변해도 수요량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 가격이 아닌 애들에서 수요량이 변하는 것은 우리가 수요 곡선의 이동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즉, 곡선이 좌측 또는 우측으로 이동하는 걸로 우리가 표시해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그림상에서 보면 자, 이게 100원일 때요.
자, 여기가 가격이고 여기가 수요량일 때 가격은 100원 그대로인데 수요량이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고요. 수요량이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수요량이 변했어요. 변했는데 가격이 변한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변화를 표시를 해줘야겠는데 이 하나의 선에서는 변화를 표시할 수 없는 게 가격이 변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 변화를 표시해주기 위해서 선을 새로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우측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좌측으로 갔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면 가격이 변하지 않았는데도 수요량은 증가하고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것의 명칭을 우리가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수요량이 변하는데 이 변화를 주는 게 가격이 아닌 애들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의 명칭은 수요의 변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을 동일한 하나의 수요 곡선에서 변화를 표시하는 건 수요량의 변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초반에 이게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얘가 변해도 수요량이 변하고 얘가 변해도 수요량이 변했다는데 왜 얘는 수요량이 변하고 얘는 왜 수요의 변화야? 이렇게 해서 그걸 구별하는 게 힘들었다는 거죠. 차이는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수요량의 변화로 가격이 아닌 애들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한 것은 수요의 변화로 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할 때 다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가 확실하게 구별이 되면 공급량의 변화하고 공급의 변화도 똑같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요량이 변하고 수요의 변화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제 수요 결정 요인을 가지고 수요 결정 요인이 62페이지에 보시면 해당 재화의 가격서부터 소득, 관련재의 가격, 인구, 가격 상승에 따른 예상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해당 재화의 가격을 빼놓고 난 나머지는 가격 이외의 요인이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65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의 변화를 내가 구별할 수 있냐가 가장 또 기본적인 포인트고 시험에 출제가 잘 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가격이라고 그랬고요. 수요의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은 가격 이외의 요인이 됐을 때 66페이지에서부터 보시면 수요 변화 요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요 변화 요인도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로 활용을 할 때 일단은 얘도 기억은 해 두셔야 될 거예요. 소득은 변할 수 있어요. 그죠? 예, 거기서 보셨을 때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요. 그러면 정상재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두실 거는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그러면 얘도 정상재예요. 예, 이걸 가지고 나중에 혹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줄어들면 그건 열등재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상재하고 열등재를 구별하는 것은 소득이 변했을 때 소비가 늘어나면 정상재고 소비가 줄어들면 열등재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과정에서도 하나 추가로 해드리면 자 필수재라는 애가 있고요. 사치재가 있어요. 필수재는 정상재 개수 아니겠어요? 정상재예요. 그죠? 사치재는 정상재 개수 아니겠어요? 얘도 정상재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대개 갖고 계시는 명품 백 있죠? 예. 에르땡땡이라는 명품 백이 있었을 때 이번에 저기 어느 인터넷 어딘가 어디서 이제 설문조사 해봤는데 남자하고 여자에게 기념일 날 뭐를 받고 싶으냐고 물어봤을 때 여자분은 현금을 선호했고 남자분들은 마음을 선호했다고 그래가지고 화제가 됐던 적도 있어요. 근데 현물로 들어가면 둘 다 똑같이 가방을 제1순위로 꼽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가방을 우리가 소비할 때 이게 만약에 가방이 한 천만 원 정도 한다고 가정하자고요. 그죠? 평상시에는 내가 집에 뭐 여러 개가 있으니까 안 사도 되지 하다가도 보너스가 한 몇천만 원 들어오면은 하나 살 수도 있죠. 뭐. 그죠?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늘어나면 정상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치재도 정상재에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증가하면 정상재고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열등제라고 이렇게 배웠다고요. 예. 그런데 출제자가 착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소득이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무슨 재화냐, 열등제다 이러면 또 헐렁 넘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소득 변화에서는 요거를 예, 주의 깊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상에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게 관련 재화의 가격 변화예요. 여기서의 대체재하고 보완재의 관계에 정확한 것을 이해하고 있으면 출제가 되면 우리는 무조건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대체재예요. 대체재라는 건요, 대체할 수 있는 재화예요. 대체할 수 있는 재화. 그죠? 그런데 이 대체재라는 것은요, 만약에 A라는 재화가 있고 B라는 재화가 있으면 어느 거를 소비하든지 간에 우리가 얻는 효용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소비자들은 얘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든 내가 얻는 만족감의 크기가 동일하면 가격이 싼 걸 더 많이 소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얘가 가격이 오르게 되면 얘를 대신해서 얘 소비가 늘어나게 되는 재화를 우리가 대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있는 재화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가령 예를 들어서 설탕이 주어져 있을 때 올리고당이 있어요. 둘 다 단맛을 내는 그런 상품인데 설탕 가격이 상승해요. 그러면 설탕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줄겠죠. 가격이 상승, 수요가 주니까. 대신 올리고당의 수요가 증가해요. 즉 한 재화의 어떤 재화의 가격의 상승이 또 다른 재화의 소비를 늘리면은 걔 둘의 관계가 대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는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대신 소비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는 설탕하고 올리고당이 출연을 안 해요. 부동산에서는 오로지 부동산이라는 상품만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가격이, 아파트 또는 임대료가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아파트 수요가 이렇게 감소하겠죠. 대신에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면 이때 얘 가격 상승이, 한 재화의 가격 상승이 또 다른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키면 얘네들은 대체재라는 거예요. 얘를 소비하든 얘를 소비하든 간에 주거 서비스를 제공받는 건 똑같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의 보편적인 거라 그러면 요즘은 이걸 갖고 물어봐요. 또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만약에 문제상에서 설탕하고 올리고당은 예를 들어 계산 거고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의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을 구하라고 그럴 때 대체주택에 예,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죠? 그러면 대체주택의 수요 증가는 아파트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왔다는 얘기는 수요가 감소했다는 얘기잖아요. 대체주택의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되느냐?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왜 수요가 증가했겠어요? 수요가 증가했다는 얘기는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가격이 하락한 애를 더 많이 소비하니까 얘 소비가 늘어난 대신에 당연히 얘 소비는 줄어들었을 거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정리가 돼야 시험에서 나올 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뭐가 대체재인가? 이게 저기 학원가에서 물어보면 뭐 소주하고 뭐 맥주가 대체재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시험상에서는 소주, 맥주 이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파트하고 단독주택, 아파트하고 빌라,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어느 것인 간에 하나가 비싸지면 개 소비가 줄어드는 대신에 대신 소비가 늘어나는 애들이 대체재가 되더라. 그죠? 예, 그래서 이 대체재 관계를 반드시 구별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완재라는 게 있어요. 보완재라는 애는요, 두 개가 결합이 됐을 때 효용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바늘하고 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골프채하고 골프공이라는 것도 예,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더니 또 어느 분이 뭐 치킨하고 맥주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역시 심이 안 나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결합이 돼야 바느질도 할 수 있고요. 얘네들이 결합을 해야 골프라는 운동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결합이 돼야지만 하나의 행위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러면 하나가 만약에 소비가 줄면 걔만 소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같이 소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만약에 얘네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얘네들의 수요가 준과 동시에 얘들의 수요도 줄어든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결합을 해야지만 효용을 발생하는 거니까 소비의 움직임이 같이 가게 되는 애들이 보완제예요. 소비의 움직임이 반대로 가는 애들이 대체제. 같이 가면 보완제가 된다는 거를. 예전에는 이 가격이 움직였을 때 소비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대체제 보완제를 구별했다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수요를 가지고도 물어봐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 시험상에 계산 문제로 운영을 했을 때 이렇게 줘요. 만약에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5%가 이렇게 상승했더니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가 가령 예를 들어서 10%가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예. 그러면 이때 얘가 임대료가 상승했을 때 얘 수요가 증가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얘네들은 무슨 관계다? 대체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한 재화의 임대료 상승이 또 다른 재화의 수요를 증가시키면 우리가 대체제인 거예요. 이거를 세 개로 묶어줄 때는 이렇게도 줘요. X재화의 가격이 10%가 상승했을 때 Y재화에 대한 수요는 5%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Z재에 대한 수요는 8%가 감소했다. 자, 그러면 얘가 가격이 상승하면 X재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거 아니에요. 대신 소비가 늘어나면 대체제. 같이 소비가 줄어들면 보완제. 이해하시겠나요? 이런 개념까지는 정리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유형이 바뀌어서 나오든 어떤 간에 답은 맞춰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대체제하고 보완제의 성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시험에서 문제가 유형을 다르게 나와도 계산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67페이지 중간 박스 밑에 가면 수요자의 예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인데요. 이것도 근래 들어서는 시험 지문상에서 꾸준히 등장을 해요. 그래서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을 보게 되면요.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수요가 증가해요.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니까. 우리가 경기 변동에 대한 사이클을 보게 되면요. 여기가 회복기예요. 회복기 이후서부터는 가격이 계속 올라갈 조짐을 보이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오르기 전에 사야겠죠.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는 케이스죠. 근데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이 되면 그러면 수요가 감소해요. 여기가 후퇴기거든요. 자, 후퇴기 이후로는 가격이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사면 손해라고 생각이 되죠. 왜? 오늘 이후로도 시세가 계속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격 변화에 대한 예상에 대한 것도 구별은 할 수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근래는 이제 이것도 물어보니까 금융 규제 아시죠? 대부 비율하고 그 다음에 총부채 상환 비율 있죠. 자, 그러면 시장에서 부동산 거래 있죠.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기 위해서는 얘가 높아져야겠어요? 낮아져야겠어요? 높아져야 돼요. 얘는요? 얘도 높아져야 돼요. 그러면 구별하기 좋잖아요. 얘네가 높아지면 거래, 소비가 늘어나고 얘네가 위축이 되면은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규제가 완화가 됐다는 얘기는 이 비율을 높여주는 거예요. 금융규제를 강화시켰다는 얘기는 이 비율을 축소시켜주는 거라고요. 우리가 대부 비율에 대해서 또는 이 총부채 상환, 얘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규모를 결정해 주는 거고 얘는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얘네 둘이 대출 승인 기준으로 쓰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들어서 대부 비율 같은 경우에 대부 비율이라는 거는 부동산 가치에 대한 융자금의 크기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 비율을 60%를 줬다는 얘기는 부동산의 가치가 100이라고 했을 때 60%에 해당하는 만큼을 대출받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주택이 6억짜리면은 66에 36이니까 3억 6천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를 70% 주면은 얼마를?
67에 40이니까 4억 2천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럼 융자를 많이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율이 높아지면 융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수요가 늘어난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나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얘네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연소득을 기준으로 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율을 통상 40% 준다는 얘기는 이렇게 보시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5천에 40%면 연간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즘 만약에 3억 원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한 달에 갚아나가야 할 원리금이 1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얘를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년에 1,800이라고요. 그죠? 근데 얘가 2천만 원까지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니까 1,800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게 되는 융자는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최소한 3억 원 정도는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득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50% 높아지면 5천만 원의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2,5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대출 규모가 더 커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비율이 높아지면 그러면 그만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고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68페이지하고 이제 뭐 수요에 대한 분류 이런 것들은 예, 아, 참고하셔도 돼요. 시험상에서 이런 분류 관계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뭐 이렇게 꾸준하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 수요를 들어와서 유량과 절약 변수를 구별해야 돼요. 그다음에 수요량의 변화가 수요 변화를 내가 구별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대체제하고 보완제 있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가격의 움직임에 만약에 들어서 어느 한제와의 가격이 변했을 때 같이 소비가 변하게 되면은 보완제, 소비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대체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소비자들은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이 되면 소비가 늘어나게 된다는 것, 더 오르기 전에 사야 되고 가격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면 더 떨어지기 전, 떨어진 다음에 사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겠죠. 그래서 금융 규제에 따라서는 대부비라든가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아졌다는 얘기는 금융 규제가 완화된 거예요. 그러면 거래나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 거래량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이게 쭉쭉쭉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게 정리가 돼야 우리가 공급도 기본적인 성격이 같다고요. 그래서 고기를 듣고 난 다음에 수요와 공급의 균형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의 개념을 정리하시면 수요 공급 이론이 끝나는 거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 변동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정도 거미지 이론까지 포함해서 정리하게 되면 경제에서 네 계산 다섯 문항이 나왔을 때 최소한 우리는 세 개 이상은 맞을 수 있다고요. 계산 문제도 가장 기본적인 계산 문제는 우리가 풀 수 있고요. 변형이 된 것까지 맞춰달라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기본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수요에 대한 것까지 예,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드려봤습니다.